그러면 부모의 사슬에서 자식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자녀를 부모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네. 주는 책이 이 양육가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수근님이 네. 이 책을 번역을 했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 네. 책에 대해서 또는 이 저자가 주디 해리스예요. 이 책,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책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책이 1998년에 나왔죠, 초판. 네, 네. 초판 나오는 그 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뚝 접하고 뭐 그 책의 영어 제목이 Nurture Assumption이에요. 이제 뭐 Nature, Nurture, 뭐 Assumption 이런 단어들은 제가 책을 고를 때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Nurture Assumption? 뭐지? 첫 페이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첫 페이지 초판 서문에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는가에 대해서 넣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원래 발달심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달심리학을 그때 가르치고 있었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도 넣고 그러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뭐 학과장한테 너 학교를 다닐 능력이 안 되니 그만두면 좋겠다 해서 박사를 못 받고 석사만 받고 쫓겨났어요. 이 하버드 프로그램의 특성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를 못 받을 상황이 되면 그냥 석사만 받고 떠나거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박사과정에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이 프레셔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이 학과장한테 편지가 날라올지 매 학기마다 이제 막 긴장이 떨어요. 첫 학기 이제 그거 딱 봐서 다음 학기에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았다 그러고 이제 그 편지 받으면 이제 짐 싸서 겨울 방학 동안에 사라지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사라지는 애들이 생기는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 사실은 이 사람이 쓴 이전의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책이 나오니까 더 반가웠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사실 네. 그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 교수님 소개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학부 다닐 때 교수가 소개해 준 책을 읽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소개를 해줬는데 네네. 와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수가네. 이야 그런데요? 네, 그때 굉장히 재밌게 읽고 인상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 훌륭한 학생이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을 좀 바꿔주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이 책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리고 결정적이다 부모가 아이를 뭐 이렇게 저렇게 키우면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도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가 나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좋게 된 건 아빠가 나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네네. 그 말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본인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건 다 우리 부모 때문이야 또는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더 잘 키웠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네. 네네. 그리고 진짜?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부모의 존재나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은 약간 경계시된달까? 경계시대요? 왜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너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는 좋은 착한 아들 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 눈치를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야 부모가 미치는 영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렇게 특히 활자로 인쇄돼서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에서 직접 듣게 되는 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건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좀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뭐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기보다는 부정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희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프로젝트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했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왜? 부모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강압적인 부모. 네. 아니 우리 부모님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아, 그냥 아까 있는 말 생각나서 해본 건데. 아니 우리 부모님은 사실 뭐 아, 우리, 내내 강압 얘기해서 강압적. 뭐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뭐 욕도 하고 안 좋아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엄마가 아빠 안 좋아하는 이야기 할 때 항상 저는 또 이 별로 착한 아들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믿고 착한 아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자랐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항상 지금도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그 어머니가 참 하소연하듯이 되게 아빠 욕을 하잖아요. 아빠 욕이라기보다는 너 아빠의 참 이 잘못된 부분, 찌질한 부분 배우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들어줬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엄마 그 이야기 하면 귀를 팍 막는다든지, 엄마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아들이었어요. 듣는 거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더 그간 거는 나는 사실 뭐 그렇다고 아빠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은 전혀 아니었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뭐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나름대로 훌륭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우리 아버님은 또 사형제 중에 막내였으니까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내니까 저렇게 철딱순이가 좀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어쩌겠어요. 뭐 나는 막내가 아니니까 저러지 말아야지. 그 막내면 또 자라면서 또 집에서 그래도 별로 책임감을 안 느껴도 되고 귀염을 많이 살았으니까 어른이 되면 또 저러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정도는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걸 도망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집에서 일단 탈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야지 또 집에서 나갈 수 있잖아. 일요일 날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가려면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지. 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착한 아들인데. 아, 그래서 이제 착하다는 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또 거짓말하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약간 죄책감이 들 때는 착한 또 다른 신호는 있으면, 그러면 시험을 봐가 뭐 100점을 받는다든지 1등을 하면 어이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 듣잖아. 그럼 착하다는 말 들으려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니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네. 책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지는 전달. 근데 이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뭐 좀 전혀 공감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지금 태도로 계시는데. 아, 저는 그거 뭐 당연히 가설이니까 저들이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 만약 이런 이야기를 주디 해리스가, 이 책의 저자가 주디 해리스인데요. 주디 해리스가 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자는 사실 유전의 영향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네, 유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사실 그 그렇죠. 연구 방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책에서는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외모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더 예쁘게 생겼거나 아니면 좀 더 덜 예쁘게 생겼거나 또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한 태도에 또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럼 그거는 유전의 영향으로 봐야 되나 환경의 영향으로 봐야 되나 사실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유전과 환경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건요.
우리가 생물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미친 소리죠.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제 선생도 표현을 할 때 저자가 표현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자의 어려움이 있냐면요. 본인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나 또는 특히 쌍둥이 연구 사례를 가지고 유전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쌍둥이 연구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 특히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거는 상당히 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냐 이난성 쌍둥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유전의 영향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심리적인 특성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성격과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고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고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시도도 많이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많은 연구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유전인자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100% 동일해. 그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성격이 유사한 상관관계는 보통 우리가 상관관계가 뭐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아주 밀접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 유사한 확률은 상관관계가 0.5 아래예요. 성격의 경우에는 0.3에서 0.4 수준으로 나타나거든. 그 말은 뭐 형제들 간에 일반적으로 유전인자가 뭐 반이든 또는 4분의 1이든 이 정도 있는 형제들 간에 나타나는 성격 간의 유사성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심지어는 더 재미있는 게 이제 쌍둥이가 있는 집에 또는 형제 일반 형제가 있는데 입양한을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입양한 아이와 입양된 가족 형제들끼리의 성격의 유사성과 그 아이의 원 생물적인 형제의 성격의 유사성 어느 쪽이 높을까요? 어느 쪽이 높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 실제로는 입양한 형제들끼리의 유사성이 생물적 형제의 유사성보다 높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가족 환경이 그러면 더 이 사람들 간의 성격에 형제들 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당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성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같은 가족 환경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생물적인 측면에서의 유전적인 영향일 뿐만 아니라 부모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생겨난 성격의 유사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거지 그게 유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디 해리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많은 자료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려면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지 각 개인이 나의 성격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는 걸 설명할 때는 이 책에서 조금 애매한 입장이 돼요. 그런데 주디 해리스는 나의 성격, 한 개개인이 가지는 자기 성격이 누구로부터 많이 받았냐 그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양육가설의 입장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잘 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 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맹자어머님 교육 이야기 하잖아. 맹자어머님이 훌륭히 애를 키웠고 공자어머님이 훌륭히 애를 키웠어 맹자가 되고 공자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 주디 해리스가 이야기하시는 하는 양육 가설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위로가 되는 책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부모 탓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얼마 전에 시중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책이 부모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반성문.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엄마는 에이전트의 전형인 엄마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하고 로맨의 전형이었고요. 완벽하게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보내고 뭐 수행평가하는 거를 엄마가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미리 리포트 다 만들어주고 하면서 아이를 진짜 전교 1등 만들고 고등학교 특목고 보내고 해서 성공의 그 정점에 거의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 순간에 아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 자퇴할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이가 한바탕 하다가 결국엔 애 자퇴하고 온갖 쌍욕을 엄마한테 다 하고 엄마는 그 이제 엄마는 덜어놓고. 근데 그분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다는 놀라운 또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식을 열심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양육을 하면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고 아이의 성적표는 나의 성적표고 아이의 대학 입시는 나의 인생의 트로피다. 많은 분들한테 이 양육가설 주디 해리스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한마디로 그 엄마나 그 선생님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아. 네.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실제도 아니고 그게 아이한테 좋지도 않다. 네. 이거를 한마디로 초보자는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삽질하지 마라. 깨몽 이야기예요. 책에서는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자는 좀 부모들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덜어주고 싶다. 네. 네, 맞아요. 싶어서 네. 이 책을 썼다고. 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계속 부모를 탓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건 다 부모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자식에게 네 인생이 망한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굉장히 거친 언어로. 저는 이쯤 주류 서비스가 지금 엄마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또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부모에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고 네 삶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럼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게 네 애한테 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주디 해리스의 책의 내용에서 뭐 조금 전에 제 선생은 주디 해리스가 자녀들한테 내가 충분히 해주지 못한 건 아닌가 또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지질하게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이 부모들한테 당신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주더라도 애 인생이 특별히 달라지거나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라는 측면에서 이 양육가설의 책의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거는 안 그래도 무책임하게 자녀를 방치하는 미국 엄마 아빠들한테는 상당히 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전혀 문화권이 다른 이 나라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모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전도 될 수 있죠. 어떤 도전이 될까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스케줄 정해서 학원 보내는 게 맞고 바이올린 배웠으면 훈련도 배우고 저녁에 영어학원도 가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쓰셔도 아이가 자기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허망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맞다고 했는데 틀려나 그리고 그런 도전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요. 플러스 또 하나요. 우리 부모가 흙수저라서 우리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요. 저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렸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디 해리스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언제 빠는데 때리면서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네 부모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 남 탓하지 말라고. 네 탓이야. 부모 탓하지 말 그럼 이 책 읽고 싶겠어요? 우리 지금 88만원 세대 흙수저 이 계층 간에 뭐 소득 격차 이게 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난 거고 우리 부모만 제대로 만났어도 차라리 우리 부모가 채못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말 타고 분명히 대학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저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딸도 대통령 잘하겠네 라고 믿는 나라에서 주디 해리스의 지금 이 양육가설은 그 나라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라는 소리를 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네. 얘라고 하면 지금 책을 지금 팔겠다는데 지금 이 분석 행위를 당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 그게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뭐야 약간 이런 네. 기분이 근데 뭐 반성의 시간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반성이요? 어, 그렇구나. 이게 내가 무조건 남 탓할 건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읽어보니까 아, 내 탓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것 같아요. 내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은 사실 지금 상황에 있는 거는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자기가 그동안 어쩔 수 없고 부모가 만든 굴레에 나는 묶여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 내가 굴레 부모 굴레에 묶여 있는 줄 알았더니 부모 굴레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냥 걸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면에서는. 아니 왜 그걸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뭐 그렇게 걸어나가서 거기서 완전히 100% 자유롭게 가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인 커넥션이 있거든요. 네. 엄마하고 커넥션이 있고 아빠하고 커넥션이 있고 직업의 커넥션이 있고 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걸어나갔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뜻이 뜻이네. 내가 말해놓은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거 내 탓이 나의 문제고 내 탓, 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의 뭔가의 방향을 정하고 이걸 해나가는 건 나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죠. 주디 해리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발달한다라고 그러죠. 심리 발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격이 어떤 사람으로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용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 부모가 규정해줬던 한 인간의 정체성에서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인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게 되는 이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뭐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들 같으면 부모가 의사면 그 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도 의사가 되기. 예, 자녀가 의사 되기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부모가 변호사,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가장 많이 기대하냐?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해요. 부모가 교수인 경우에 자녀가 교수인 경우 참 많아요. 자,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기대하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을 만일 자녀가 그 예상하는 경로에서 벗어나게 될 때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죄책감을 가지고 누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을 가지게 될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와 자식 모두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자식 모두가 마치 뭔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나쁜 아들, 딸이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무능한 또는 무책임한 부모의 역할이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완전히 쌍방과실이 아니라 이 쌍피 죄책감을 느끼는 문화가 다 불행하네요. 그렇죠. 그게 한쪽이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양육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양육가설이 한국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복음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더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냐 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야 되지만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착한 딸로 착한 아들로 지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의 세뇌되다시피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세뇌됐다는 거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여기서는 뭐 유전이나 환경이냐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통념적으로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양육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가설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줬다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네, 본인은 부모님이 기대했던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부모로서는 사실은 부모로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볼 때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게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거냐에 대한 그 답을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편안하게 그러니까 안정되게 힘들지 않게 우리 애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양육을 한다면 과연 그게 아이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부모 당신을 위한 부모를 위한 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이 양육에 있어 어려움 또 교육에 있어 혼란스러움의 가장 1차적인 문제는요. 자식이 잘 되라고 또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부모의 행동은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인 당신 자신이 번듯하고 잘나고 또 이게 되면 우리 자식도 좋겠지만 나도 좋을 거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때리면서 야 인마 내가 네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 잘 자라서 때리는 거야. 니를 학원 보내는 게 내가 지금 돈이 남아서 보내는 줄 알아. 다 니를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야. 네, 그렇게 돈을 중요하시다면 그냥 학원 안 보내고 그거 좀 맛있는 거 고기 사 드시면 될 텐데 저는 진짜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먹을 거 아껴가지고 애 학원 보낸다는 부모님 진짜 두 손 잡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진짜 울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육 가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희생한 만큼 자식한테 갈 거다. 잘해주면 자식이 그걸 영양분을 듬뿍듬뿍 받아가지고 부쩍부쩍 클 거다. 그런데요. 썩어요. 썩어. 이러면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아까부터 이게 아저씨가 완전 할 때부터 알아봤어. 자꾸 학원으로 생긴한데 아예 뭐 아예 그것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안 받아들여서 상관이 없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지금 한국 부모님들이 저는 사실 양육가설의 책은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한테 이렇게 헌신하게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요? 나는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이게 약간의 위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 되지만은요. 그보다 더 많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왜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라서 저렇게 잘 되는데 누구는 부모한테 차도 받고 빌딩도 받고 부모가 대학도 보내줬는데 나는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차도 못 받고 집은 커녕 지금 월세방에 사는데 우리 부모가 조금만 날 도와줬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루에 0.1초라도 하는 분 그런 분 있으면 이 책을 좀 읽어봐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88만원 세대로 살고 또 무엇보다도 다음 생에서는 좀 형편 좋은 부모 밑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저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걸 봤더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 때 1위로 사람들이 선정한 게 부모 능력이었어. 부모 지원. 재료. 네.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적폐청산 그게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지느냐 적폐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적폐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적폐청산을 부르면서도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나를 잘 밀어줬으면 내가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새로운 적폐로 지금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내가 뭔가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해줄 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변명을 지금 미리 판가를 얻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계속 할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잘 될 거고 이걸 해주면 내한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반대의 효과가 난다는 거. 이거는 제가 20년, 30년 동안 심리학 공부하면서 주디 해리스보다 사실은 더 실정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저 온몸 불살라서 저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안 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책 쓰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말만 해도 이 나라에서는요, 맞아 죽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책을 처음 써보신 게 벌써 보면 한 18년, 19년 정도 전인데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조금 더 안 바뀌었죠? 네, 저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더 심해졌다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더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잘 만나야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됐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주디에리스 책이 나왔을 때 맞아 개천에 용난다 라는 것이 여전히 진실이고 과학적 사실이야 라는 믿음으로 사실은 그때 이 책을 제가 발달심리학 교재로 사용을 했어요. 영어로 된 책을 근데 분명히 한 주에 한 챕터씩 읽는 걸 해가지고 네. 한 학기를 딱 실레버스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학생은 당연히 줄었죠. 학생이 그때 열몇 명 남아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네. 남아있은 학생은 진짜 고맙긴 했어요. 네. 10명 밑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폐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영난다는 걸 믿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치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지적할 때 또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이 마치 엄청난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좀 가정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청에서 용이 안 나는 사회가 됐다라고 지적을 할 때는 그것이 마치 이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걸 지적하는 하나의 말로 보여요. 이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부모의 양육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가 훌륭한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자녀의 성공에 기여할 거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진정. 그것을 강조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 사회에서 진보 색깔을 보여주는 또는 개방적인 또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분은 진보의 색깔을 든 보수의 논리를 스스로 아주 전파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친일파의 후손과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또는 보수 세력이 가장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마치 진보의 색깔로 본인이 공격하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개천령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할 때 오 마이 갓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문제가 뭔지 싹 덮어버리고 가짜 문제로 가지고 대중을 현혹하고 당신들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놀라운 주장을 하시는구나. 역시 배운 인간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그 양육 환경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런 진보 연하는 사람들의 말로서는 그럼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식의 결정권을 부모한테 여전히 주고 있다라는
그런 기존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최 선생이 상당히 보수 우파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네.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상황했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자녀를 좀 더 성공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처럼 네. 받아들이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외고나 이런 거는 이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진보 교육이 주장하시는 분들조차 자기 자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특목고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야 되고 가능하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본인 주장과 관계없이 뒤로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본인은 겉으로는 부모의 헌신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것을 따라서 이 사회가 또는 이 사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본인이 믿는 거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진짜 그분들이 양육가설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또 이 부모의 헌신이나 열정에 의해서 자녀가 성공하냐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개천용은 개천에서는 용이 사실은 잘 안 살고요. 깊은 호수나 연못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거고 대개는 이무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배운 지식인이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김기춘이나 우병우는 다 알고 봤더니 이무기였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무기들이나 아니면 개천에서 송살이나 미꾸라지들이 다 사는 사회인데 그 미꾸라지들이 자기들이 이무기나 용이 될 것을 꿈꾸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니나 내나 사실 알고 보면 다 미꾸라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이 용이 되기를 꿈꾸고 용이 안 되면 이무기라도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사실과 현실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그럼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까요? 어떤 분들 되게 절망하는 분들께서 절망하죠. 나를 미꾸라지라고 하더니 용이 못 된다고 용이라고 내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라는 미꾸라지보다 더 못한 송세리 같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게 되는 게 바로 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양육가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진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 애는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냅둬야 된다.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관찰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면 예를 들면 이분 로맨이세요. 로맨이니까 제가 공격적인 표현을 안 쓰잖아요. 저분 아이디얼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딴지를 걸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도 재밌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로맨과 에이전트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도 훌륭한 이야기를 하신대요.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물론 이제 부모가 공부를 푸시를 해갖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화가 없다는 것도 너무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뭐를 아이가 좋아하는지 엄마는 모르고 아들도 뭐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가 근데 끊임없이 대화가 아니라요. 언젠간 대화가 끊어지나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 때 대화가 끊어져요. 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같이 있는 보내는 시간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신 밥 사주고, 예, 술 사주고, 그리고 같이 돈 주고. 돈 주는 짧은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 이제 이럴 때는 그래도 그럴 때 이제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없니? 불편한 거 없니? 하고 싶은 거 없니? 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부모 역할이군요.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우리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부모가 알고 있는 걸 자식한테 알려주고. 그래도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엄마는 모르셨어요. 자다가 일어나 떡 먹으면 진짜요? 예,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엄마 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다가 떡 먹었어요. 절대로 자녀가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아빠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에 뭐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꾸만 사회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아이들의 뭔가에 끼어들 그 경쟁적인 거에 끼어들도록 자꾸 유도하는 죄책감 느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이 사회에서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그거에 대한 제대로 이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나 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고 널 뺏겨가지고 그냥 외국에서 무슨 학자가 이랬더라 이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모 입장은 더욱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착한 딸로 살아야 되고 또 괜찮은 엄마 아빠이고 싶고 오죽했으면 좋은 아빠로 살고 싶어요. 좋은 아빠 되기 뭐 누구한테 좋은 아빠 자식한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조디 앨리스 양육자설은요 당신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거나 당신이 소위 말해서 폭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 스토리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나중에는 성공적인 자녀, 변신한 자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또 아주 멋있는 기사거리로 생각하는 놀라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책 잘 팔리겠죠? 네, 참 좀 팔릴 건 기대하세요? 네, 어쨌든 말하지 않은 그 기대가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제 이름 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패널 시간 즐겁게 잘 가셨습니다. 네, 새로운 깨달음 많이 얻은 참새입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많이 네,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최수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